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스카이스워드를 하고 있는데요. 스킬이 돼서 열심히 A 버튼을 연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제일 다가왔나 보네요. 열심히 손목 스냅을 줘야 되는 비행 미션이 기다릴 것 같네요. 자신이 없는데 자신감을 가시라니. 저 보컬 게임이 끝나겠죠? 바람의 택트였으면 배면 타다가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날아가다 끝낼 것 같긴 해요. 사실 제대로 안 읽었는데 그냥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넘기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있는 게 없나? 링크는 카드 차고 시작을 하네요. 깔아놓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인공인데 지진 않겠죠? 잡았습니다. 방해하네요. 메추리알을 아니 쟤들이 못 잡고서 붙잡기를 해서 조각상을 얻었고요. 역시 주인공이라 그런가 다른 아이들이 쫓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엄청 좋아하네요. 여신상의 손바닥. 정도 지나갈 느낌인데, 지난번에도 거의 절반이 대화였는데 하얀 도시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바람의 텍트에 나오는 도선 아니겠죠? 뭔가 멘트가 헤어질 사람 같은데. 설마? 야숨에 나오는 아이고 실패했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 가본 데는 아니지만 들어갔습니다. 루피라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게임은 누워서 하는 건데 위는 누워서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오늘 집에 가기 싫어? 이런 멘트에 어울릴 것 같은 잡소리였습니다. 이제 저기다가 납치돼야 되겠죠? 그래야 구하러 갈 테니까 야, 마법의 주문을
간다 말이야. 남친이 아니라 회오리 휩쓸려서 사라지는 거였나 봅니다. 뭔가 옥으로 만든 피부 같은 느낌인데 주인공이 깨어났습니다. 뒤로 가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왠지 더 많아질 것 같으니 돼지가 나오는 거 보니 돼지 얘기죠. NTSL에 나왔던 게임인데 아쉽게도 해보진 못했습니다. 몽환의 모래시계까지는 해봤네요. 가려면 중임 NDSL을 사야 돼서 다 팔았거든요. 뭐 아무튼 제달을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따라오라고 서 있네요. 전에는 A 버튼만 누르면 구르기였는데 바뀌어가지고 계속 흔들어고 있습니다. 손목 스냅이 매우 필요한 게임이네요.
섭취하는 고면미. 여기 또 있네. 될 수가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고 가죠. 뭔가 여기 어디 갔어? 도자기 머리가 사라졌네요. 새를 뭐 부르나? 저 위에 있네요. 어떻게 올라가라고? 스태미너가 없는 관계로 내려왔고요. 고양이 인간은 전혀 필요 없는 동물이었나 봅니다. 나갈 것 같습니다. 얼추 다음 장소까지 온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또 연주 같은 거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선택받은 용자만 용사만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보니까 여신상 뒷면이었어요. 입구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오, 마스터 소드인가요? 처음 보는데. 파란색이니까 블루베리 파이로 불러줄 거 했는데 너무 길어요. 자세하가 고맙습니다.
이 칼은 아니라 세트 없네요. 웃긴 게 지금 준비하라고 내린 다음에 A를 누르고 위로 올리라는 거겠죠? 어우, 손목 아파라. 달빛을 흡사하는 마스터 소드인가요? 월광 소드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싫은데요.
쫄쫄이 를 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란색. 일단 오늘은 뭐 한 것도 없는데 게임이 끝났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